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또 돌아온 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상입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체인지가 돼가지고 저희가 또 네. 인사를 못 드리고 다시 또 빠르게 됐는데, 네. 지금 2021년 실업대회 네. 여자 단식 시궁 결승 수원시청의 문현정 선수와 파주시청의 최은희 선수 결승전 앞두고 있습니다. 문현정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수들 중에 유일한 네. 패널더. 맞아요. 네, 패널더 지금 선수고요. 노장이에요. 몇 살이에요? 지금 84년생이에요. 어? 뭐, 그렇게 네. 안 보여요. 네, 84년생이 노장. 대단하네요. 이제 시군구 대회가 진행이 되면 네. 문현정 선수가 우승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매번 결승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네. 시군 경기가 아니라 네. 기업팀이랑 경기하는 대회도 네, 맞습니다. 꾸준히 성적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경무인분들 얘기로는 세이크 핸드가 많이 유리하다 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벽을 조금 허무는 네네. 문현정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마지막 패널드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죠. 그렇지 지금. 맞습니다. 지금 남자도 패널드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없잖아요. 없습니다. 와. 네, 중팬 선수는 있는데 네. 패널드 선수는 지금 없습니다. 네, 네, 여기 또 앞에 파주시청의 최예린 선수는 네. 수비 선수입니다. 네. 지금 준결에서 네. 독산군청에, 금산구청에 네, 네. 저기 금천구청. 금천구청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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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황진아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황진아 선수도 수비 게임을 정말 잘하는 선수로 유명한데 네. 최예린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최예린 선수도 지금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고 있는데 또 문현정 선수는 패널더 선수이고 노장이고 얼마나 네. 노련한 선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수비 게임을 진짜 정말 잘하는 선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막 패널더 여신 네. 배우고 싶다. 패널더 영화를 알아. 이 패널더가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동호인들은 패널더 많잖아요. 네. 자, 이제 경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네. 네. 최예린 선수 서브부터 진행되고요. 보시는 분들 수비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예린 선수가 승리를 거두려면 네.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문현정 선수가 엄청 괴롭힐 거예요. 네. 막 전후로 엄청 괴롭히겠죠? 네, 엄청 그냥 좌우 전후로 그냥 저렇게 네, 짧게 놨다가 이렇게 드라이브 괜찮아요. 수비 네. 입장에서는 네, 저렇게 네. 공격을 해야지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 네, 때는 또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신 있게 했으면 맞아요. 네, 네,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현정 선수가 되게 쉽게 드라이브를 하고 쉽게 스매싱이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최예린 선수도 선수잖아요. 그럼요. 공의 회전이 엄청 날 거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드라이브는 아무래도 패널더가 네. 좀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예린 선수 좀 공격을 같이 섞어주는구나. 조금 더 신선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1팬류죠. 문현정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스매시 공격 떴죠 또. 이 문현정 선수한테는 카트가 이렇게 조금 높게 떠서 가면 네. 여지없이 득점에 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가볍게 치죠? 네. 어떻게 저런 거죠? 이따 끝나고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도 떴죠? 아 이런 실수 있네요. 이게 그 맞아 동호인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네네. 떴다고 다 찬스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내가 준비가 되고 잡혀져 있을 때 또 공이 떠야지 찬스인 건데 내가 떴다고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떴다고 달려들면은 이게 찬스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골라내서 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있고요. 그 다시 그트 짧게 넣고요. 그 문현 선수는 이렇게 길게 떨어뜨렸다가 다시 짧게 넣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최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많이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떴죠. 안 뜨고 싶을 거예요, 최인 선수. 네, 맞습니다. 낮게 주고 싶은데 지금 문현 선수의 회전량을 좀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첫 세트는 너무 쉽게 최인 선수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인 선수가 못하는 선수가 아닌데 결승까지 올라온 선수잖아요. 그럼요. 못한 선수가 아닌데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문현 선수가 더 대단한 건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잘 받았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와야지만 최인 선수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그렇죠. 상황이죠. 나이스 서비스. 문현준 선수는 너무 여유있게 지금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네요. 서비스 짧게 놓고요. 리시브 미스. 지금 이제 1게임을 봤는데 최혜린 선수가 너무 힘없이 지금 패배를 한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게임 리뷰가 나오네요. 네. 공격 위치 점유율이 가운데로 많이 갔고요. 저희가 그 문현 선수가 노련하다는 게 이 수비는 약점이 아무래도 미들 쪽이 많이 좀 약하거든요. 네. 문현 선수가 중앙에 잘 이렇게 공격을 좀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 위치 중앙. 네. 좌측이랑 중앙. 네. 이게 보면은 좌측이랑 중앙이라는 거는 그 수비 게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수비의 그 뒷러버가 일정적이잖아요, 변화가. 그렇죠. 일정하기 때문에 포핸드 쪽으로 보면은 맞드라이브라는 게 나올 수 있고 뭐 변화도 너클로 왔다 커트로 왔다가 근데 이 롱핀플로 수비 선수가 커트를 하면은 공이 일정하게 그냥 커트 양으로만 날라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저런 리시브 미스 같은 걸 많이 안 해야 돼요. 저기 리시브 미스가 아무래도 문현 선수 이제 공격력이 좋다 보니까 좀 낮게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경질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전이 제가 봤을 때는 최린 선수는 낮게 끈질기게 해줘야지만 게임이 운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끈질기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찬스가 나면 바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은 이런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니면 이 문현 선수가 짧게 잘 놓잖아요. 네네. 그 짧게 잘 놨을 때 그냥 갖다 대는 것보다 미리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은 이상 계속 당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좀 역습으로 공격을 한번 해봤는데 자신감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긴장하지 마시고 좀 자신 있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공격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지금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문현준 선수가 공격만 좋은 게 아니라 수비도 굉장히 좋네요. 수비도 좋은 선수죠. 랠리 지금 왔다 갔다 한 코스랑 이런 17구까지. 이 문현정 선수 같은 경우는 저 운동할 때 같이 운동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잘 알죠. 굉장히 끈질기고 화쇼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점수를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끈질기게 해줘야지만 점수를 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문현정 여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이제 노련미와 구력이 생기면
그냥 웬만큼 어디로 주면 어디로 오겠다라는 게 다 이미 판단이 된 상태에서 공을 치는 거겠죠. 그렇죠. 길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졌을 때 어떻게 변화가 오고 이런 거는 이미 뭐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네. 정말 침착해요. 네, 맞습니다. 네, 효영 씨 네, 맞습니다. 저는 서영입니다. 그리고 네. 옆에는 김주상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드라이브. 와, 너무 침착해요. 네, 강한 드라이브. 강한 드라이브를 하더라도 그냥 네. 뭐 어깨 힘 쫙 빼고. 네. 너무 편해 보여요. 네, 게임을 너무 쉽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게 어깨 힘 빼고 몸에 힘 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수들도. 네, 또 결승 아니니까. 네, 중요할 때 결정적으로 힘 들어가니까. 저 중요할 때 힘을 뺄 수 있는 여유. 생체에서도 여유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큰데. 맞습니다. 그렇죠. 저 여유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사고 싶네요. 아. 게임 아이템처럼. 아. 드라이브 강력 조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린 선수는 저렇게 근데 제가 수비 입장이라면 네, 네 맞아요. 저렇게 보스 커트에서 네. 짧은 보스 커트에서 뭔가 조금 더 날카로운 게 필요합니다. 네, 마냥 또 질 순 없잖아요. 그럼요. 답은 있을 거거든요. 네. 한 게임 따낼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짧은 보스커트에서 면과 변화구를 주고 그 다음 찬스를 노리고 그렇죠. 공격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영준 선수가 쉽게 안정적이지 않게 네.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네. 너무 편한 구질로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준호 선수가 이제 수비 이제 게임을 굉장히 잘 풀어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연결로만은 이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 조금 더 좀 날카롭고 공격적인 커트나 아니면 공격을 좀 같이 섞어서 좀 해줘야지만 문준호 선수가 네. 조금 밀리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하려면 네. 그 짧은 보스 커트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자도 네. 좀 빠르게 했다, 붙였다가 네네네. 좀 뭔가 압박적인 플레이가 네. 필요해 보이는데 네. 아마 작전을 듣고 왔을 거예요. 네네. 분명히 저희랑 같은 피드백을 코치 선생님도 했을 테니까 이번 한 경기는 잘 풀어나가서 한번 따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포인트는 최린 선수가 일단 땄습니다. 자 이렇게요. 커트, 다시 커트. 아, 이렇게 자세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공격하는 거는 조금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애초에 커트, 보스 커트, 짧은 커트 할 때부터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남자 결승도 있나요? 시군 결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정 선수 같은 팀에도 수비수 분이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문현정 언니는 수비 게임 우리나라 역대 그 수비 김경아 선수, 박미영 선수, 뭐 그렇죠. 서여원 선수 그렇죠. 역대 대단한 수비 선수들과 다 해본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다 승률이 높기 때문에 네. 뭐 팀에 수비 선수 없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비 거의 수비 도사? 뭐라고 수비도사? 해야 되죠? 수도사인가요? 수도사? 수도사? 와, 대단해요. 네. 아, 나이스.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문현 선수를 좀 압박을 좀 해줘야 네. 쉽게 처리 못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문현 선수도 지금 뭔가 파워 있는 뭔가 드라이브를 바로 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플레이를 해줘야지 공격수들이 불편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떠서 나갔네요. 요 경기가 끝나면 남자 네. 시군 결승, 단식 결승이 이제 진행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는 거죠. 네. 드라이브 미들로 또 역시 노련한 미들 드라이브 득점에 성공하면서 5대3
최혜리 선수 끝까지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버트, 버트 드라이브 됐죠? 와, 확실히 부담을 좀 많이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최혜리 선수가. 맞아요. 네, 워낙 문현 선수가 공격력이 좋다 보니까 낮게 어렵게 주려고 하다가 자꾸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격. 근데 왜 이렇게 가볍게 치죠? 최혜리 선수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저 언니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문현정 네. 선수랑 할 땐 네. 언니도 이게 많이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 저 언니도. 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답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뭐 다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문현정 언니도. 그럼요. 아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말밖에 안 나오네요. 7대4 서브. 어 서브도 엄청 위어요. 네. 손목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페놀더 선수는 손목 힘이 약하면 페놀더 라켓을 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아, 지금 같은 경우도 커트를 이렇게 짧게 놓는 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커트 드라이브 잘 받았습니다. 아. 아. 그렇죠. 이렇게 최인 선수는 짧은 보스 커트에서 뭔가 변화를 주면 저렇게 문현정 선수가 타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저렇게 변화를 자꾸 적극적으로 줘야 됩니다. 짧은 보스 커트에서 뭔가를 승부를 보고 그다음 상부를 그 다음 공격을 또 노리고. 네. 제가 봤을 땐 그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끈질기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저 짧은 보스 커트에서 네, 쪽을 잘 받아줍니다. 자, 잘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변화. 또 아쉽습니다. 좀 이게 또 떴죠? 네. 네. 자, 커트를 잘 하긴 했는데 공이 좀 떴습니다. 네. 근데 저것도 보면 사실 그 떠도 최린 선수가 변화를 줬거든요. 아. 저거를 이제 조금만 공격수 입장에서 급해도 미스가 날 텐데 네. 너무 침착하게 가볍게 네. 때려주니까. 네. 그렇게. 아. 어떻게 저렇게 지죠? 아, 최혜리 선수 공이 너무 아니, 몸이랑 라켓이랑 깃털 같아. 깃털. 깃털 타법. 기타. 깃털. 기타. 기타. 네. 저렇게 미스가 나와요, 문현 선수. 맞아요. 네, 다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끈질기게 버텨주면 아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공격력이 강한 걸까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네. 조금, 네. 아. 심리적으로 최혜린 선수가 앞에서 느끼기에도 네. 앞에 선수가 되게 편안해 보인다는 게 느껴지니까 네. 또 부담스럽고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무언의 압박. 그렇죠. 앞에서 좀 조급한 게 있어야 되는데 수비 네. 입장에서는 네. 네. 너무 맞습니다. 편하잖아요. 네. 아, 지금 카트 좀 잘 하고 있는데 또 떴죠? 네, 아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카트 드라이브 잘 받았습니다. 오, 네, 나이스.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너무 쉽게 포인트를 지금 뺏기는 바람에 매치 포인트까지 게임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10대 7. 자, 문현현 선수는 한 포인트만 따내면 우승. 네. 네. 버트 떴죠. 받아냅니다. 자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서 네, 네. 문현 선수가 네. 여자 단식 시군부 네. 우승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최혜리 선수 정말 사실 아까운 게 네네. 마지막 세트에서 아 네. 마지막 경기에서 네. 지금 뭔가 좀 감을 찾은 느낌인데 네. 게임 끝났어요. 네 아 조금 아쉽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이런 식으로 좀 더 네. 자신 있게 네. 과감하게 했으면은 좀 더 좋은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저 짤싸. 네, 뭐 4강에서도 어려운 선수들, 8강에서 어려운 선수들 다 이기고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최민 선수 준우승 네. 축하드리고 네. 문현진 선수도 준우승 아,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자, 네. 저희는 다음 경기 네. 남자 시군부 단식 결승전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광고를 한번 보고 올까요?